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우리 시장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일단 거래대금도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줄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추석 연휴를 맞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를 할 텐데요. 전화는 02-377-2069번입니다.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이제 지수가 떨어지다가 지금 보합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추석이 끝나고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시장이 열리잖아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뭐 긴 휴일이 좀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실 어제 매도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1,50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2,2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매도 규모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현물 쪽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수급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이 보는데 외국인들의 실제 그 속마음은 사실 파생상품 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1,200계약 이상의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수 계약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파생 시장에서 옵션 쪽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잠깐 보면요. 오늘 일간으로 봐도 현재 외국인들은 매수 쪽, 즉 상승 쪽에 베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사가를 기준으로 한 410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130포인트가 되거든요. 즉 3,13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야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간 누적으로 봐도 결국 외국인들은 현재 상승 지수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현재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수를 봤을 때 거래소 시장이 현재 3,133포인트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은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자체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은 좀 길어요.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그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하락 쪽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갖다 놓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염려는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연휴를 저희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추석이 끝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항공과 여행주들 역시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쪽에 또 한번 우리가 시선을 돌려볼까요, 멘토님? 네, 저는 사실 그 주식이 비교하자면 이제 두더지 게임 아세요? 네. 두더지 게임 이렇게 때리는 거. 네, 올라오면 때리고. 네, 주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즉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또 다른 종목 다른 그 두더지가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딱 보면 하다 보면은 특정 그 구멍에 있는 그 두더지가 유독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고장 났나라고 싶을 때 갑자기 여러 번 계속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의 그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이 이제 조금씩 잡히면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뭐 항공주가 올라오지만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강조드렸던 업종들이 특히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화장품도 얘기했고 카지노도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통도 얘기했었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은 올라올 때 또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지 않은 그 두더지들 있죠. 두더지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더지 게임이라고 딱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두더지도 언젠간 올라올 테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저희가 매매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더구전자 9,450원에 비중은 15%요. 네, 9,450원에 15%. 이 종목에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저기 트렌드 보고
저기 샀거든요. 아, TV 9월 8일 날. 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신 거죠? 네네. 9월 예. 8일 날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아이폰 이제 관련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아이폰 13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죠? 네. 멘토님? 삼성은 엄청난 이제 예, 주목을 받았는데, 주가도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애플 관련주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제품을 발표할 때 관련주가 오히려 떨어진다. 네, 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대감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워낙에 좀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플도 스마트폰이 잘 팔리겠지라고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경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면 애플 쪽이 약간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같이 분위기상으로 묶어서 보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좀안 올라가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더구전자는 지금 이제 좋다라고 해서, 항상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 좋다고 해서 매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더구전자도 지금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거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은 미적지근해도 시장에서의 반응이, 그런데 후반에 또 뒷심을 발휘하고 또 굉장히 많이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벤트성을 한번 눌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더구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9,450원이잖아요. 그런데 네. 매수할 때도 올라갈 때 매수하셨네요? 네, 그날 9월 네. 8일 날 이제 9천 이 가격대에 그죠? 매수하면 좀 네. 올라간다고 해서. 아, 그런데 그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나 봐요. 하필이면 매수하면 떨어져요. 그죠?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더구전자는 지금 주가의 문제는 없고요. 다만 9,500원 정도 가격이죠. 개인들이 그때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제가 9,5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물량 소화가 안 되면 한번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차라리 9,5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상이요. 네, 대상 매수가랑 비중은요? 25,800원에 30%요. 네, 25,800원에 3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담으셨나요, 시청자님? 네, 덜 오른 것 같아서, 다른 것보다 덜 오른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대상. 그러게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거는 조금, 이게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직 올라오지 않은 두더지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대상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인지. 그래서 굳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아직은 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좀 답답하시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시장의 종목들 자체가 조금 늘어져 있어요.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갖고 계시죠? 그죠? 그 종목들도 잘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 종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회사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25,800원이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것처럼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대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올라오면 또 기다릴 만큼의 또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거는 지금 갖고 계시다가요, 28,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좀 올려보시고, 끌고 와서 수익에서 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GETS 매수가랑 비중은요? 18,000원에 15%입니다. 네, 18,000원에 15%.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이거 진입장벽이 높고 좀 빠져가지고 사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 맞는 말이죠. 폐기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고, 그래서 주가도 엄청 급등을 했다가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장벽이 높고 네, 맞아요. 수익도 좋지만 잘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사실 답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 기업은.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많이 이쯤이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매수해서 좀 문제가 생겨요. 예. 올라가기 전에 이 기업을 봤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이 기업을 봤는데 올라가다 그만 올라가겠지라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보고 있어도 못 사요. 그러다가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26,750원이라는 고점이 나왔죠. 그전에는 이 가격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26,750원이라는 가격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 기업이 싸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 올라갈 때는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기업이 지금 싸다 비싸다를 모르고 그 다음에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빠지니까 고점 대비 이게 싸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항상 급등 뒤에는 뭐가 있다? 급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상승이 나온 종목은 또 오랫동안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KG ET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업에서도 성과를 잘 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주가는 이미 한번 많이 올라온 상태라 이렇게 떨어질 때 사면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18,000원이니까 다만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건 아니에요. 2만 원 이상 이렇게 매수한 건 아니라서 저는 반등 시에 매수 가격 부근에서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매수 가격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이 안 올 것 같죠. 근데 또 온다니까요. 또 와요.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팔게 되면 나중에 정말 많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건 그때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LG전자 16만원에 5%요. 네, 16만원에 5%. 네. LG전자는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LG전자가 그 최고가에서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네. 그 16만 원 선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도로 또 쭉 빠져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다시 또 조금 반등하면 16만 원은 갈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14만 원도 막 못 지키더니 지금 이제 또 이제 14만 원 오늘을 지킬까 말까 하면서 맞아요. 보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비중이 5%니까 지금 가격에서 더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을까 그런 네.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네. 들어가셨고 우리 시청자님 말씀이 너무 다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올라오겠죠, LG전자인데.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릴까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해볼까도 당연히 고민되시는 비중이고 멘토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LG전자가 16만 원까지 지금 14만 원에 네.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만 맞아요.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LG전자가 19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19만 원까지 과연 이 종목이 올라갈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시청자분 지금 16만 원에서 매수했다라고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도 상담을 했던 거 들으셨죠? 예. 네. 올라가고 나서 고점을 보고 떨어질 때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게 굉장히 근데 그 16만 원도 네. 사실은 한 번에 다 매수한 게 아니고요. 네. 한 두 번, 세 번 했어요. 조금씩. 그러면 더 비쌌네요? 매수 가격이? 네, 그렇죠. 처음에 잡았을 때는 네. 진짜 떨어져서 이게 19만 네. 원까지 갔던 게 16만 원대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17만 원 무너져서 산 거였는데 네. 그다음에
16만 얼마, 16만 8천 원에 샀다가, 어머, 이거보다도 더 떨어지네 해서 제가 그냥 찔끔찔끔 한 개씩 사봤어요, 그냥. 어. 그런데 그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그래도 5%면 조금 네, 조금씩 사셨나봐요 처음에 예, 그죠? 그냥 네. 이게 떨어지니까 네가 얼마나 가느냐 하면서 그냥 네가 이나 내가 이나 해보자. 네.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네, 제가 해보고 싶은데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LG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네. 이 회사의 강점이 뭡니까? 바로 가전이에요. 예, 그죠? 가전에서 아주 우수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네. 그쪽은 사업을 철수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가전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해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결국은 가전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가전 제품이 팔린 이유가 네. LG전자 가전 제품 좋네. 그래서 산 게 아니고 사실 네. 물론 LG전자의 가전 제품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데 이때 판매량이 급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반사 이익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죠? 집에 있게 되니까 가전제품 바꿔야 될 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걸로 사볼까? 이렇게 해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확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네. 그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저는 그 LG 마그나 네. 그 전장 사업부가 앞으로 그 전망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산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가전은 기본적으로 깔아내고 네,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LG 마그나가 언제고 한번 그 사업에 대한 그거를 발표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를 생각해서 산 건데 아무 얘기가 안 나오네요. 전장 사업 부분 좋아요. LG 그 LG 마그나도 분명히 좋고요. 하지만 네.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아, 올라갔기 네.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코로나에 대한 그 수혜가 일시적으로 폭발했기, 실적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때 올라갔던 거예요. 반영이 됐다고. 네, 맞아요. 건데요? 그래서 네. 지금은 LG전자는 LG 마그나 쪽을 보질 게 아니고 LG전자 자체를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추가매 길게 보신다면 저는 그냥 괜찮아요. 더 사셔도 상관없는데 네. 다만 지금 내려갈 때마다 찔끔찔끔 사면 안 돼요. 이 네. 기업은 차라리 12만 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12만 원까지. 네. 예. 12만 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예. 12만 원부터. 그래서 저도 또는, 네. 이때부터 하셔야 돼요. 무너져서 아예 12만 원까지 네, 맞아요. 그때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때까지 네. 그렇게까지 무너지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때 하시고요. 이 네. 기업은 지금은 일단 가져가세요. 기다리셨다가 네. 추가 매수만 그때 잘 하시면 좀 네. 길게 끌고 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아, 당연히 기다리셔야죠. 이 기업 네,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저기 삼성전자랑 네.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영향이? 영향은 다 있어요. IT 쪽은 영향이 다 있습니다. 네, 지금 기다리신 분들도 많아서 아쉽지만 네. 여기서 마무리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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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A 플러스 에셋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네, 12,000원에 구매하고 비중 30%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좀 잘 몰라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는 어떤 이유로 하셨어요, 시청자님? 아, 그냥 아는 사람 했어요. 아, 지인 추천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주가 힘이 없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기업을 지인분이 또 추천해서 네. 매수를 하셨는데 이 기업을 지인이 추천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추천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혹시 아, 지인분이 합병 한다고 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어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이쪽하고 좀 관계가 있는 분인가요? 근데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그쵸? 같은데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이게 그분이 아마 주식을 그래도 평소에 조금 하셨던 분 같아요. 그죠? 주식을 네. 그래도 오래전부터 좀 하셨던 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추천을 받잖아요. 지인분한테. 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주식을 오랫동안 했다면 만약에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그분도 나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인분한테 추천을 받을 때 진짜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사실 이 기업은 합병에 대한 뭐 이슈가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그 내용 자체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들이 나왔다면 주가는 벌써 갔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8,900원대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면 19억 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자체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실적이 좀 많이 감소를 했네요. 이 기업은. 지금 12,000원에 매수를 했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다만 저는 큰 수익을 바라고 가지 마시고 매수한 가격에 오면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반등 시 매도고 손절가는 8,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아마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0원을 손절가 잡고 반등 시 12,000원 오면 빨리 그냥 정리를 하세요. 의리시키지 마시고요. 지인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지인분 종목으로 추천받는 종목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800원 30%. 네, 25,800원에 30%. 네네. 매수를 어떤 이유로 하셨나요, 시청자님? 저는 이제 뭐 전문가님 추천으로 했는데. 네. 지금 8월 26일부터 샀거든요. 3월 26일이요? 8월 26일. 아, 8월, 예. 예,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오르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현대로템은 멘토니 이 몇 달 동안 이 27,000원 부근에 못 넘기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 참. 기업은 좋아요. 맞아요. 네, 예.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은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를 타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테마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현대로템이 어떤 과거에 어떤 테마에 있었는지 아시죠? 시청자분.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현대로템은 이제 이 회사는 과거의 대북 테마로 경협주라고 하죠. 네. 경협주 테마를 많이 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회사는 좋은데 여러 가지 테마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시원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만약에 매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회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다린 시간 투자 대비 주가 큰 수익은 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업은 25,800원에 매수하셨다면 27,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본다면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27,000원 오면 그때 정리만 잘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럼 손절가는 어떻게 돼요? 이 기업 손절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이 기업은 23,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약간 좀 위험하거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렸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가 잡는다면 23,000원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현재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JJ님의 댓글입니다. 카카오 16만 5천 원에 30%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카카오가 이제 이게 바닥을 어디서 잡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너무 높겠네요. 높게 네, 사셨네요. 그렇죠. 사실 카카오가 그동안 재료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규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는 제가 최근에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었어요. 주가가 또 빠지고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가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바닥이 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추는 것도 조금은
성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반등 시 저는 14만 원에 정리를 하고 차라리 종목 교체로 가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은희 예술가의 아내라는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64,900원에 입니다. 어제 매도했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오늘 그래도 지금 이 시각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6%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오늘 아침부터 좀 굉장히 막 시세가 맞아요. 변동이 변동이 예, 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64,9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64,900원이면 제가 볼 때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어제 매도했어야 좀... 된가요? 아, 그러면 보니까. 최근에 예. 이제 매수하셨군요. 맞아요. 아. 일단 재료 소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밀린 부분은 사실 좀 과대 낙폭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매죠. 그래서 이 기업은 차라리 반등 시에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밀릴 때 손절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시니까요. 반등 시 6만 7천 원 정도 그때 조금 더 수익을 키워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7,000원에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870원에 15% 급등 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모멘텀이 끝난 건지요? 라고 하셨거든요. 끝났을까요, 멘토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벤트가 사실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맞아요. 계속 이거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뉴스 자체는 반복되고 이슈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눌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이 정도는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걸 사실 때는 아 떨어질 때도 저 정도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금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주가 하락할 때 거래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매도 물량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눌려놓고 거래는 그대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변동성은 사실 어쩌면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은 반등이 나왔을 때를 보셔야 되고요. 지금 매수한 가격이 4,870원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물려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4,6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 가격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오시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4,600원 부근에 반등 나왔는데 좀 힘이 없다. 그러면 그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에르메스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재룡전기 12,500원에 100% 몇 년을 기다렸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 하나를 지금 몇 년을 갖고 있으시네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12,500원이면 엄청 오래됐거든요. 참 뜻하지 않은 장기 투자자가 맞아. 되신 것 같아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에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던 네. 그 시기에 사서 지금 꽉 물려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매수한 가격을 회복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지금 사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출 수도 없잖아요. 100%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손실이 이렇게 났는데 매도할 수도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많이 기다렸지만 어쩔 수 없이 종목을 비싼 가격에서 물량을 다 사신 것 자체가 정말 큰 실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나올 수 있는 전략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기업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끌고 조금 더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9,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기다리셨다가 그때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000원 목표 주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최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이스트 3,620원에 20%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요즘 흐름도 좋고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하이스트 지금 3,620원에 매수를. 네. 참 오늘 수익 나신 분들 거의 없었는데. 맞아요. 자, 유일하신 분이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 기업을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레이딩으로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금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정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조정목은 당연히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손절가만 좀 잘 잡아두고 근데 반등 시에 매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3,870원, 즉 매수한 가격보다 절대 손해보고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수익이기 때문에 3,670, 지금 보면 가격대를 3,870원 손절가 잘 잡으시고 근데 반등 시 저는 이거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전고점 자리 한번 나왔잖아요. 어제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 그냥 거기서는 수익을 깨끗하게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스톡레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백광산업 6,130원에 10% 석 달 가까이 물려있다가 오늘 수익을 전환했습니다. 정리하는 게 답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가스 관련주도 굉장히 잘 가잖아요. 이것도 이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정리할까요? 네, 사실 처음에 그 주식을 살 때 수익을 위해서 사지만 물리다 보면 본전에서 막 팔고 싶기도 맞아요. 하고 지금 수익이 났지만 좀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다시 또 손실로 바뀌면 어떨까? 그럼요. 지금 현재 10% 정도 비중이고 한데 저는 지금 이 시세가 사실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오랫동안 물려 있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또 흔들리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또 제대로 못하면 또 굉장히 또 머리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절반만 오늘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요. 나머지 절반만 좀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6,300원만 손절가 잡으시고 지금 절반 수익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갖고 가는 물량은 6,800원 넘어갈 때 그때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저희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바이오로고 디바이스요. 저기 지금 상담에 매수해도 괜찮을까 여쭤봅니다. 아, 매수 문의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저번에 저기 제가 4,700원대에 매수해갖고 약간의 수익 보고 나왔어요, 선생님. 예. 예, 그런데 지금 전에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또 저 황민영 멘토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러시군요. 전화 잘 네. 주셨네요. 그래서 저기 멘토님한테 여쭤보려고 지금 매수해도 가능할까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매수하는 거 어때요, 멘토님? 이 기업도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네.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저는 좋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네,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이 기업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멘토님 되게 열렬한 팬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좋은 시기에 네. 있는 종목들을 물어보셨으면 네. 저는 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종목은 참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들어가면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종목은 네. 차라리 참으시고 네. 오늘 지나면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신 다음에 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네. 네. 그때 종목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아, 그럼 이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요?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사면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편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지 마시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제가 뭐 방송하면서 좀 힌트들 많이 드릴 테니까 그때 방송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기 멘토님 죄송한데요. 네. 멘토님의 그 화장품주에 좋다고 늘 말씀하셔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아, 화장품주는 올라갈 종목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잘만 들고 있으면 돼요. 잘만. 네. 아시겠죠? 아, 네. 네. 네, 꼭 조교가 있을 겁니다. 멘토님 예,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문제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무리 비 57,000원에 50%요. 네, 57,000원에 50%. 매수는 네. 어떤 이유로 하셨나요, 시청자님? 아니, 저기 지금 상담하고 계신 그 멘토님께서 네. 워낙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이분 때문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분 옛날에 그 제이 콘텐츠리도 추천한 거 해서 지금 수익 중이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좀 더 사도 될까 싶어서 네. 매수도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방금 동호 화장품주는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는 좋아요 지금도? 좋죠. 네. 네. 우선 방송 보신 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저의 지인분들 전화한 거 아닙니다. 뭐 아무리 관계자 네. 아니냐.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건 네. 짜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오프라인 네. 강연이 있으면 저는 꼭 찾아드릴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지난번에 뭐 제이 콘텐츠리도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저를 많이 또 믿고 또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무래도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항상 과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비중이 50%예요. 네. 그죠? 가격도 57,000원이면 높은 가격에 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한 네. 종목에 너무 많이 싣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세상에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는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하니까요. 네. 잘 기다리시면 나중에 보면 뭐 7만 원, 8만 원 이 이상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 나중에 8만 원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좀 예.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시면 제이 콘텐츠리처럼 또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NHN이고요. 네. 8만 4천 원에 비중은 10% 되거든요. 예.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아, 제가 매수한 시점은 작년 이맘때쯤 된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엄청 잘, 이제 좀 네,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같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여러 개 있지 않나 싶어서 매수를 하고 네. 1년 정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뭐 손실이 꽤 지금 많으신 구간에 있으시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매수 가격이 좀 상당히 높아서 맞아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기업을 앞에서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많이 올라가서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올라가는 거하고 NHN이 올라가는 거 올라갈 거하고 사실 무슨 큰 연동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NHN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게임주하고 보안, 엔터하고 네. 이런 쪽으로 전자결제도 복합적인 사업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기업이 신규 사업 쪽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 그 예전에 그 컴퓨터 게임 중에 한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게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고스톱. 네, 맞아요. 고스톱. 한 게임 고스톱, 네, 한 게임 포카. 네. NHN이 네. 바로 그 기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온라인, 원래는 온라인 쪽에서 주력 게임 사업을 했던 기업이고요. 온라인에서 네. 이제 모바일 쪽으로 게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신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사실 이 회사는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네. 빠져 있지만 이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계속 왔다 갔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회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요. 하지만 네.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막 네.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NHN은 지금 매수 가격이 높긴 하지만 8만 5천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나중에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주가가 만약에 좀 많이 흔들려서 6만 한 5천 원? 이 정도 가격에 네. 오거나 이거보다 조금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직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매수하지 네. 마시고요. 그러니까 목표 네. 주가는 8만 5천 원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네. 이 종목이 네. 너무 움직임이 이래 조금 이래 느리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근데 네, 원래 그래 네. 왔습니다. 이 종목이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져요. 하지만 네. 또 올라갈 때는 그에 못지않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떨어지는 시기 매수하신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또 꾸준하게 올라갈 테니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뭔가가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이 종목이 갇혀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매매가 가능한 네. 종목입니다. 근데 또 이 종목이 혹시나 또 어떤 네. 새로운 사업을 뭐 메타버스나 관련주로 네. 어떤 사업을 펼친다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회사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네.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제가 최소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다리면 결과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쪽에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네. 이 종목은 가져가 주시면 돼요. 정리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프레티어. 매주가랑 32,300원에 5%입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담으셨나요, 시청자님? 아, 이거 방송에서 벤토님이 좋다고 해서 샀어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플래티어가 이제 뭐 신규 상장주고 상장하고 나서 좀 올라가다가 이제 좀 쭉 미끄러지고 있죠,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첫날 그 따상을 기록을 하고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방송에서 멘토님이라고 해서 뭐 저희 멘토님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보통 추천을 잘 안 해요. 저희 맞아요. 예. 멘토님들은. 그래서 일단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 지금 32,300원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시청자분. 지금 이 기업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마 매수하고 나서 한 번도 수익이 안 났었나요? 바로 떨어졌나요? 잠깐 올라갔는데 잠깐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수익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빠졌군요. 네. 신규 상장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좋은 모멘텀이 있든 사실 이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플래티어는 22,000원을 사실 깨게 되면은 이 네. 가격을 깨게 되면 네. 주가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 보여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대신 22,000원 위에서만 반등이 나와주면요. 네. 그래도 3만원까지의 주가 회복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거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멘토님 이거 네. 더 매수하고 이 안 돼요. 바닥인데. 안 돼요.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하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000원이 지금 거의 목전에 왔어요. 네. 근데 22,000원 이 가격을 무너뜨리면 네.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당시에 들어왔던 물량들까지 다 나와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기다리면 되나요? 손절가 잡고. 22,000원 밑으로 깨지면 사실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하지만 깨지 않으면 3만원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 네. 정리해서 빠져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볼게요. 열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 SDS 18만 5천원에 10%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목표가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것도 요즘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18만 5천원에 지금 매수를 하시고 지금 가격대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사실 삼성 SDS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기업은 자체적인 이익도 굉장히 잘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안정성 다 좋아요. 다만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고 올라올 때 시세는 분명히 또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기업을
이 가격에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추가 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의 경우에도 지금 가능해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이 지나면 추석이잖아요. 추가 매수 하신다면 오늘 말고요. 추석 지나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 추가 매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좀 길게 끌고 와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TS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저희 굉장히 빠르게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열심히 상담해주신 우리 멘토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멘토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 오늘장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에 육박하면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간 부진했던 국제선 수요가 회복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복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미국에서는 항공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확인해보시죠. 네, 보시면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항공주 쪽으로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TV 홀딩스로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주까지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우주기업인 블루 오리진이 한국항공우주와 회동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사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온다는 특징이 이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적외도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비츠로테크 3%, 이수페타시스도 3%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난과 관련해서 또 한번 회의를 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협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가 내년 반도체 설비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란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들 시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1, 2위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기관은 지금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두 번째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보시면 그래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삼성전자 1%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4%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품주들의 시세도 좋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SNS텍의 시세가 제일 좋네요. 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장도 혼조세였고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여실히 반영하듯 오늘 장 초반 강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다행입니다. 지금 낙폭 모두 회복하고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2% 오르면서 3,13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르면서 오늘 시가 근처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템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추석 또 많은 가족들이 다 모이진 못하겠지만 곁에 있는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충전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